소리가 들려요. 근데 소리가 달라요. 구성지게 들려오는 면발 먹는 소리, 사라진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느낌. 그르륵 그르륵. 고수라. 겉절이를 살짝 넣어가지고 위로 올려서.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죠. 먹어줘. 아삭한 겉절이를 곁들여 먹는 이 맛. 아, 우리 오래 끓여도 탱탱해. 네, 끊어지지가. 정말 탱탱해. 꺼지지 않아요? 면발이 피부 관리 잘했나 봐요. 오랜 시간 끓여도 탱탱함을 유지하는 이 직칼국수. 어떤 비법이 숨어 있나요? 여보, 갑시다. 자, 어디로? 네, 가요. 한창 바쁜데 갑자기 사장님 부부 자리를 뜹니다. 젊은이 꽁꽁 잠겨있는 이곳. 오, 이게 뭐죠? 이거 면 지금 만들러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안이 정말 이 안으로 면 만들러 가신다고요? 몸 닫아버리시네요. 면발 뽑는 집 치고 그집만의 비법이 없는 집이 없겠죠. 이곳엔 무슨 특별함이 있을까요? 반죽이 바닥에 널찍하게 펼쳐져 있고. 아, 보안이 이거 숙성 중인 반죽이군요. 그쵸? 반죽을 해서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 제가 제 체중에 의해서 밟아주다 보니까 면과 면 사이 기포가 없어지고 재면하기 좋게 아주 부드러운 면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상 3도에서 정확히 5시간 동안 저온 숙성을 시켜야 면발이 가장 좋은 식감을 낸답니다. 반죽 압축 과정도 정확하게 18번을 거쳐야 한대요. 어렵구나. 매끄럽고 탄력 있는 칼국수 면 완성. 찰랑찰랑. 내 면발은 소중하니까. 머릿결 같아. 일단 넣어서 면을 넣어서 끓여서 한 약 30분 이상 끓였을 때 그때 면발이 쫄깃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칼국수에서 면발만큼이나 중요한 게 국물이죠. 다시마, 무, 양파, 북어대가리, 대파, 청양고추 이렇게 6가지 재료만으로 육수를 깔끔하게 우려냅니다. 내가 바로 기분에 충실한 육수. 맨 처음에 장사 창업을 하려고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너무 좋은 재료를 많이 샀어요. 그랬더니 조개의 신선한 맛이 안 나더라고요. 담백한 맛이. 그 재료에 다 묻혀가지고 맛이 없더라고요. 육수 재료를 물에 넣고 40분 동안 센 불에서 펄펄 끓이다가 중간 불에서 3시간을 은근하게 끓이면 깊고 깔끔한 맛의 육수가 탄생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칼국수 면과 함께 한 소금 끓여내는 거죠. 이것도 되게 큰일이에요. 미리미리 살짝만 익힌 면과 해물 위에 살아서 꿈틀대는 키조개, 전복, 낙지를 올리면 황제 칼국수 준비 완료! 해물 각각의 풍미를 살릴 황제 칼국수의 기본을 잡아주는 육수입니다. 푸른 바다가 한 대비 속으로 퐁당 들어갔어요. 살아있는 신선한 모습에 감탄! 살아있네. 이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겨울철 입맛을 돋우는데 안성맞춤인 또 하나의 메뉴, 해물 파래전도 인기입니다. 바지락, 파래전이요? 짭짤한 생파래 반죽 위에 굴, 홍합, 바지락, 오징어살을 듬뿍 올린 별미래요. 피자처럼 뒤집스! 뒤집스! 살이 좀 모아졌네요. 막걸리 생각나네요. 특별한 맛이 더 식욕을 돋궈주는 그런 향기라 그래요. 해물 파래전은 예로부터 바닷가나 섬지방 사람들이 즐겨 먹었답니다. 파래 반, 해물 반, 다짐하다.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과 깊은 파래향. 아우, 피자보다 맛있죠? 아, 이건 진짜 한번 드셔봐야 하는데. 싱싱한 맛이 입안에 살아있고요. 그 씹는 맛이 참 좋습니다. 해물하고 같이 믹스가 잘 돼가지고요. 한 냄비 가득 푸짐하게 깔끔하고 싱싱한 해물의 맛을 담은 황제 칼국수. 과연 이 음식은 몇 개의 별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날카로운 판단과 따끔한 지적, 황제 칼국수의 맛을 낱낱이 공개할 별점 평가단. 별점 평가단은 지인과 함께 손님으로 가정해서 이곳을 방문합니다. 평가단 모두 자리를 잡고 오늘의 주인공 황제 칼국수를 기다리는데요. 째릿째릿. 교수님은 우선 해물 상태부터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맛을 봅니다. 일단 발음이 좋아요. 같이 끓여지면서 간이 좀 국물에 간이 세졌다는 건가요? 간이 좀? 간이 꿈틀대는 낙지와 전복의 모습에 큰 기대를 안고 시식을 시작하는 한옥례 평가원.
김태경.